악궁선 본 사람, 누구 악궁선 봤어요?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봅시다. Hello everyone. 영활선은 미스터 아니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10단원 주요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볼게요. 10단원에서는 과거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 그것에 대답하는 표현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주요 표현 하나 같이 따라 말해 볼게요. Repeat after me. Who wrote the book? Who wrote the book? 누가 했는지 물어보려면 우리는 먼저 who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 과거를 묻고 싶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를 써줍니다. 우리 배웠던 wrote, 썼다. 그래서 who wrote, 누가 썼다 the book, 그 책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같이 연습해 봅시다. 누가 그 타워를 건설했어? 라는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who built the tower? Who built the tower? 따라해 봅시다. Who built the tower? 누가 저 그림을 그렸어? 누가 저 그림을 그렸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나와야 할 것은 Who drew the picture? Who drew the picture? 이거 누가 했어? 누가 이거 했니? 라는 말을 선생님이 하신다면 학교에서 보통 선생님의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Who did this? Who did this? 누가 이거 만들었어? 먼저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ho made this? 질문을 했으면 대답도 들어야겠죠? 만약 내가 했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I did. I did. 그가 했어. 이제 I를 그로 바꿔서 he did. He did. 이번 단원 교과서에는 에펠타워를 만든 에펠이 나오죠? 이 에펠은 영어로는 에펠이라고 소리 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Eiffel did. Eiffel did. Eiffel did. 이솝우화를 만든 이솝도 이번 교과서에 나오죠. 이솝은 영어로 어떻게 소리 나는지 따라해 봅시다. Aesop did. Aesop did.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한 말을 잘못 들었다면 그에 대해 다시 물어보는 질문을 할수 있어요. 너 에펠이라고 말했어? 이 문장은 영어로 Did you say Eiffel? Did you say Eiffel? 너 이솝이라고 말했어? Did you say Aesop? Did you say Aesop? 과거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장도 이번 단원에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엔지니어였어.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말하고 싶다면 따라해 봅시다. He was a great engineer. Great이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한번더 따라해 봅시다. He was a great engineer. 그는 위대한 작가였어. He was a great writer. He was a great writer. 마지막 연습 표현입니다. 악궁선 본 사람, 누구 악궁선 봤어요?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봅시다. Who watched 악궁선? Who watched 악궁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모두 자신 있게 I did 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later.